안녕하세요. 합정투어입니다. 오늘 수업은 영화 속에 나온 한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의 영화는 맘마미아입니다. 여러분, 맘마미아 다 대부분 사람들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맘마미아 영화 장면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왔던 웨딩 장면에서 나온 화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맘마미아 전체적으로는 다 내용 아시죠? 제가 뭐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알것 같은데, 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딸이 이름이 소피죠. 소피가 결혼하기 전에 아빠일 수도 있는 엄마의 일기장에서 나온 이세 분을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면서 그 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뮤지컬 영화로 찍은 영화인데, 너무 노래가 좋았고 그저 대박이었습니다. 그죠? 노래도 너무 좋았고, 그 화면에 나왔던 그 풍경과 그 그리스 섬 어딘지는 전잘 모르지만, 그 모든 지중해 바다가 앞에 있는 그 섬의 그 모든 그 색감,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그 노래 실력, 뭐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아, 맘마미아가 딱 떠올라서 아, 이번에 그럼 또 부캐를 만들어 볼까라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온 부캐를 유심히 봤는데, 아, 이거를 하자니 그 포스터에 나온 영화의 그 꽃다발과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나왔던 꽃다발을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둘 중에서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다시 봤는데, 사실 꽃다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화관이 좀더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화관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화관을 더 유심히 봤더니 화관에 꽃을 사용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금속으로 된 금색깔의 화관으로 이제 베일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금속으로 된 화관을 이 드라이 플라워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거기에 나왔던 베일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예쁜 이런 화관, 웨딩 화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웨딩 화관을 만들기 전에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요, 먼저 화관을 하기 위해서는 철사 필요하고, 그리고 플로럴 테이프 필요하고요,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들 지금 앞에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제가 시장에 가서 베일을 사왔거든요. 사와서 제가 집에 미싱이 없어서 제가 한땀한땀다 이렇게 제가 주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나온 대로 하려고. 마지막에 그 둥근 저 철사 뒤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예쁠 것 같죠?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거기서 나온 금색의 그 금속으로 된 화관은 아니지만, 꽃으로 할수 있는 아주 예쁘고 로맨틱한 그런 화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관을 저한테는 도전이에요. 아, 저는 화관을 여러분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 예상 시간은 한 1시간 반이거든요. 예상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완전히 완벽하게 다 하는 데는 2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완전 축소해서 30분 내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화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글루건이라든지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다 철사로 처리하고 테이핑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노가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쉽네, 나 금방 만들겠네, 금방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쉽습니다. 쉽지만 오래 걸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한번 화관을 주문받아서 했는데, 뭐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꽃이 잎밖에 없고 이게 뭐 그게 어렵나 하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의 인건비를 여기다가 한번 쏟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아주 예쁜 흰색의 이런
청초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보여드리겠다. 제가 뭐 하나 또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화관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잡히지 않았고 위에 이렇게 짧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둘레보다 머리 둘레보다 조금 더 긴 철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머리에 맞춰줍니다.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작은 화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곳에 끝에를 U자로 만들어주고 이쪽도 U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끼워서 길이 이 너비가 맞는지 봐줘요. 이제 얼추 이제 너비가 됐으니까 이 너비로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기 전에 끝 마무리를 정리를 해줍니다. 철사에 초록 색깔 테이프 붙어 있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테이핑 처리를 조금 한 번이라도 덜 하니까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줘요. 자르고 지금 마지막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구부려서 지금 이렇게 끝에를 U자로 다 만들었거든요. 만든 데서 끝부분을 이거를 일자로 펴고 이제 이거 일자로 펴도 되거든요. 테이프를 가지고 U자를 만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다시 한번 묶어줘요. 그래서 끝에 그냥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대로 놔둘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후크같이 거는 형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한쪽은 후크 모양 그대로 하나는 고리로 만들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화관은 정말 길기 때문에 저는 커피도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노단새를 준비를 했어요. 노단새, 그리고 라이스, 그리고 저는 왜 이게 안개꽃? 안개꽃 생각할 때마다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가 된 옷도 준비를 했어요. 자개 느낌도 많이 나죠. 자개 같아요. 되게 느낌이 너무 예뻐요. 이런 것들이 좀 고급스러움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라디쉬라는 장미와 그리고 후크라는 또 잎 소재 작은 거를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지금 드라이가 된 게 아니라 생화고 그 외에는 지금 다 드라이가 된 거예요. 이거를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처음에 이거를 그때 제가 그 팔찌 코사지 팔찌 만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동일해요. 동일하게 지금 만들 거고 그 코사지가 이 화관을 만든 작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게 그걸 응용을 해서 그런 코사지를 만들었고 이 화관을 만들 때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렇게 철사 처리를 다 해서 하게 되면은 정말 튼튼하게 약간의 장시간을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관을 만드는 꽃들은 당연히 몇 시간이 지나도 조금 그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생화를 이용을 한다 만약에 생화를 이용을 한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오래 가지 않는 꽃들을 하게 된다면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온도 이런 걸 통해서 금방 가는 것들은 바로 네 그 사진으로든지 아니면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꽃들은 NG 조금 드라이가 돼도 예쁜 거 그리고 오랜 장시간을 물을 먹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꽃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사실 저는 드라이 플라워 중에 금색으로 이렇게 라카칠이 되어 있는 걸 이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 한번 이용을 해보면은 되게 그 청순한 그 웨딩 화관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컬러감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작은 꽃다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샀는데 두꺼운 건 저는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얇은 게 사실 더 편해요. 저는 쉽게 금방 돌려서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굵은 거를 샀는데 생각보다 제 손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립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끔 실패가 많아서 웬만하면 저는 이 정도 굵기, 1cm 정도가 굵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철사 처리할 때 이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유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유핀을 만들어서 뭐 돌리는 형태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돌려서 이런 느낌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잘라서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바로 테이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요. 더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하면 위에 부분 여기 돌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철사 처리한 부분이 두꺼워져요. 어쩔 수 없이 철사의 두께만큼 두꺼워지는데 저는 약 얇은 이 굵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철사의 그 사용하는 양도 적고 여러모로 더 좋아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빠지지 않아요.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저처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보단 이 방법이 더 수월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는 그냥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방식인데 뭐든 어떤 수업을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처음을 배웠냐가 되게 사람의 습관화를 만드는 건데요. 습관화가 좋은 것도 있고요. 습관화가 된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고정관념에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다더라.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안 할래. 이렇게 아예 고정관념을 갖고 보지 말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그거 괜찮나? 해봤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그렇게 가고 아 생각보다 나는 이게 안 맞네. 나는 이런 스타일 싫어. 그러면 원래 했던 대로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있는지 또 찾아보고 뭐든 그렇게 발전적인 생각을 하시면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더 좋을 것 같네요. 저 생각은 이렇게 테이핑을 합니다. 얼른 해볼게요. 이게 하나의 꽃다발, 작은 꽃다발이 됐다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붙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끝으로 가면 됩니다. 어떤 모양을 원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중간에서 시작할 거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중간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또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돼요. 오늘은 앞에 모양이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뭐 앞모양은 뒤에는 고리가 있으니까 후크가 있지만 앞에를 저는 이렇게 모양을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방향이긴 한데 그 한 방향에 사실 꽃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방향성이 보여지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라면 그냥 끝에서부터 끝으로 가는 게 꽃을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끝에 이 고리 후크가 잘 보이지 않도록 꽃으로 가려주면서 순차적으로 밑으로 가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철사 처리를 하고 꽃을 만들 때는 철사 위로 그러니까 철사와 줄기가 있는 데에는 뭐라고 그러죠? 철사만 있는 거 그리고 철사와 줄기가 있는 것이 있겠죠? 철사를 위에다가 대다 갖다 댔으니까 그러면
그 철사 있는 부분과 철사와만 이렇게 묶으셔야 나중에 이거를 모양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싶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는데 만약에 철사와 줄기가 같이 붙어있는 테이핑이 된 부분까지 전부 다 여기 철에 처리를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딱 붙어있는 형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벌려서 하고자 한다면은 철사만 있는 데를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모양을 만드는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굉장히 긴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하나 만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꽃다발의 형태를 다 만들고 가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느낌을 보면서 약간 이 노단새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바짝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이 줄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처지는 거 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하면서 느낌을 보면서 자를 부분, 넣을 부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작은 꽃다발 만들지 않고 이대로 하나씩 만들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볼게요. 저는 그 뭐지? 영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봤겠지만 저 맘마미아를 뮤지컬로 제일 먼저 봤거든요. 제 나이 한 21살? 2살 때 친구랑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배낭여행을 많이 갈 때였어요. 지금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요즘 좀 흔하잖아요. 그때는 배낭여행으로 되어 있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다. 패키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비행기표랑 뭐 유로스타랑 그리고 숙박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여행사에서 그 학생들은 그 루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아는 언니와 함께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다음에 친구랑 완전히 자유여행으로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 부모님 대동하지 않는 인생 처음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 여행을 떠나게 돼서 첫 그 떨어졌던 데가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타고 영국으로 가게 됐죠. 그 영국에서 우리가 30일 동안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려면 영국에 가면 우리가 뭡니까? 뮤지컬 봐야 되죠. 그럼 뮤지컬 뭐 볼까? 그때 당시에 맘마미아를 보자. 그래서 오자마자 짐을 게스트하우스에 풀고 바로 피카딜리 광장으로 가서 저녁 7시인가 8시 어쨌든 저녁 타임에 그 맘마미아 뮤지컬을 봤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어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들을지도 모르고 거의 어쨌든 저는 저기 온실 속에 자란 아이처럼 뭐 혼자서 외국 가고 뭐 친구랑 둘이서만 가는 이런 30일이 넘는 여행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긴장과 함께 이제 떠났는데 영국에 딱 도착해서 그걸 보러 갔는데 아니 너무 따뜻했고요. 그 여름에 당연히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 그래서 추웠는데 아니 따뜻하지? 뭔가 피곤했지? 저는 막 고개를 돌리면서 자다가 마지막에 다들 일어나서 막 박수 칠 때 일어나가지고 같이 박수 치고 나왔거든요.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씨 영화씨 내가 두 번 다시 영국 와서 뮤지컬 보나 했는데 여튼 그러면서 저의 첫 맘마미아는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거였지만 여튼 그렇게 보고 이제 영화로 보게 됐는데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영화의 그 영화 중에서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였어요? 저는 처음에 그 딸이 아빠를 보고 이제 노래 부르는 거랑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 새 남자를 보고 난 후에 그 여자분들이 막 이거 노래를 부르면 안 돼. 그죠?
그 모든 그 동네 여자 주민들이 막 뛰어나와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그 바깥에 그 바닷가에 나가서 같이 막 동시적으로 같이 춤추면서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거 그리고 그 엄마 그 이제 결혼식 당일날 엄마와 그 남자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저 뒤에는 교회가 보이고 절벽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게 정말 히트였던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동네는 어딥니까 도대체? 저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너무 좋던데요 그 동네? 그 동네 어딥니까? 저그 동네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그때 제가 또그 배낭여행은 그렇게 유럽을 떠났지만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계획이 미국으로 어학연수와 함께 공부를 하러 갈줄 알았어요. 그 다음 해나 뭐 이렇게. 근데 제가 25 맞나? 25쯤에 영국으로 다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저도 기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미국, 뉴욕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만난 동생들이랑 같이 여름에 그 이탈리아 포지타노를 건너 포지타노에 있으면서 카프리섬에 여행을 갔거든요. 그 풍경이 굉장히 흡사해요. 뭐냐, 맘마미아에서 나온 그 동네랑 너무 예쁜 동네고, 딱 카프리섬. 말만 들어도 카나리아 새가 생각이 나고, 노란 색감이 막 생각나지 않아요. 전 카프리섬 할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카프리섬이 너무 예뻤는데, 아, 그런 느낌이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진짜 유럽의 이런 아래 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 여름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붙였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지금 철사와 줄기가 되어 있는 줄기를 이용을 해서 저는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노단새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거든요. 이렇게 바람에 불어도 흔들린 바람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한번 지금부터 해서 예쁘게 전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철사 처리는 아마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도 보여드렸지만 작은 꽃다발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가셔도 되고 저처럼 모양을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하면 사실 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미리 조금씩 꽃다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전체적인 느낌이 같게끔 만드는 게 좋고 저는 하면서 긴 라인, 짧은 라인을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보면서 저는 라인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꽃다발, 작은 꽃다발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철사 처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 바깥에 그 나무들 가지치기를 해준다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시 제가 껐다가 다시 켰거든요. 그동안 조금 요만큼이나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제가 이거 안 해보신 분 설명을 하나를 드리면요. 철사를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냥 일자로 갖다 댑니다. 일자로 갖다 대고 이 테이핑을 철사가 있는 데부터 해서 밑으로 당기면서 잡아서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면 이게 찢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당겨주면 이 종이 테이프가 약간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접착성이 있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 잘 붙고요. 그래서 비틀면서 밑으로 내리면서 비틀어주고 꼬아주고 다시 종이를 늘려주고 다시 비틀어주고 그리고 또 비틀어주고 또 비틀어주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밑으로 사선으로 당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야 빨리 돼요. 네. 기능사 시험 치신 분들 다 아시죠?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피난 적 있어가지고 오늘 좀 장갑을 꼈어요.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잘 다쳐가지고 제가 오늘은 불편하긴 한데 제가 장갑을 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고 싶은 자리에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실수했어. 원래 화관 이것만 있으면 뒤에 후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뒤에 베일까지 같이 붙여버릴 거라서 사실 이 후크 모양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후크를 해버려서 이 후크가 아마 앞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베일을 뒤에다가 다 붙여버릴 거라 그걸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저는 오늘 굉장히 내추럴하게 꽃이 이렇게 노란색이 모여 있는 데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느낌을 다 다르게 줬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 꽃들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쁘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치워볼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그때 아니야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만든 베일을 뒤에다가 붙일 겁니다. 베일을 조심조심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잠시 이 베일을 잘 붙게 하려면 그리고 깨끗하게 하려면 이 뒤에다가 리본을 붙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면 이것만큼 잘라서 붙일 겁니다. 먼저 목공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목공풀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일자로 쭉 짜주세요. 보통이 아니다.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붙이면서 리본이 늘어났어요. 이게 면으로 된 리본이었는데 리본이 늘어나고 좀 남았어. 웬열을 잘라야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떨어졌다. 이게 마를 때까지 마를 때까지 이거를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저기 화관에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안쪽에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드디어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맘마미아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화관 만들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 마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 천을 붙일 건데 천에 지금 리본을 붙인 부분과 이 철사의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천에다가 아우 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작 지금 2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조명의 그것도 어두워졌을 수 있는데 오늘 날씨도 좀 꾸리꾸리한 게 날씨가 안 받아주는데 이렇게 해서 반반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겨울에 리스 만들 때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와, 진짜 화관과 리스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마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조심히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아우 너무 민망하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완성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그냥 처지게 해도 그냥 보통 그냥 우리 웨딩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친구는 얼굴도 조그맣고 그죠? 이렇게 위로 해서 금관 같은 화관에다가 레이스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예쁘게 또 이 베일과 동일한 천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머리 끝에 웨이브 있는 긴 머리에다가 약간 길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진주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까지 같이 하면 너무 예쁘겠죠. 저보단 진짜 신부님이 하면 너무 예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베일이 있는 화관을 쓰니까 진짜 제가 지금 결혼을 하러 가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우리 맘마미아 저 진짜 재미있게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봤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화관을 쓴 그 소피의 그 주인공의 그 예쁨이 너무나도 우리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오늘 화관을 만들면서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혹시나 다시 보게 되신다면 이런 수업 했었지,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너무 오래 걸려.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거 만든다고 장작 거의 3시간에서 3시간 반 동안 여러 번 배터리를 바꾸고 메모리 칩을 바꾸면서 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혹시 화관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만드시는 게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화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맘마미아 영화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해서 맘마미아 이제 끝! 디엔드. 오늘 수업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수업에 또 봬요.